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다리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에게 이 정말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이 보통 다리 붓기가 심한 경우 이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이 다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뭐 다리 붓기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곤 하는데, 사실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야. 그러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지. 뭐 우선 다리가 붓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 복합적인데,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운동 부족이라고 볼 수 있죠. 사실 대부분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, 하지만 개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줄 수 없다면 오늘 알려줄 방법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. 우선 운동 부족에 의한 다리 붓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, 우리 몸의 혈관은 정맥과 동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 정맥은 오직 주변 근육이 수축해야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.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안 하면 이 정맥 혈관의 피는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피가 고이게 돼서 이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근육 수축이 필요한데, 이 장시간 서 있거나 이 앉아 있는 업무 환경에 있는 경우 그렇게 해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지. 뭐 이러면서 계속 다리를 덜덜덜덜 이렇게 떤다든지, 아니 뭐 스트레칭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. 이런 친구들은 그냥 복식 호흡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,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. 그냥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야. 이때 이렇게 복부 먼저 차오르게 하고 천천히 가슴이 차오르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.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복부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전부 채워준다고 상상하면서 말이지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, 사실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횡격막이라는 근육 중간에는 이 대정맥이라는 아주 큰 정맥 혈관이 지나가는데, 이 횡격막을 수축할 때마다 계속 여기 정맥을 꽉꽉 수축해주면서 이 정맥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도와주게 되는 거지. 그래서 호흡만 잘해줘도 이 정맥 순환이 훨씬 원활해지면서 이 다리 붓기 또한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. 정말 좋아, 이거 정말 좋아. 진짜 꿀팁이니까 이 다리 붓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길 바래. 이 빡빡이 아저씨가 알려줬다고 하고 말이야. 좋았어. 아, 참 그리고 이제 호흡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개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길 바래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